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태나시아 댓글 뉴스. 개그맨 겸 여러분 기자, 개기자 황영진입니다. 세계적인 패셔니스타 지민 소식입니다. 최근 BTS 지민은요, 머리부터 발끝까지 올 블랙 패션에 초록빛 렌즈가 돋보이는 선글라스와 실버 이어링으로 포인트를 준 공항 입국 복장으로 미국 농구선수 켈리 오브레 주니어에 이어 세 번째로 미국 남성 잡지 대명사 GQ의 베스트 드레서 톱 10에 올라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.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. 지민이는 늘 비율이 너무 좋아서 어떤 옷이든 잘 소화시킬 수 있다. 패션 센스조차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울 지민이. 지민이는 7년 내내 복근 장착하고 아미들 보러 오는 게 너무 행복해. 방탄소년단 지민의 음색에 취하고 춤에 치이고 패션에 반하고 아미들은 살 수가 없다. 핵 보유국보다 더 센 건 바로 아미입니다. 우리는 방탄소년단 지민 보유국. 예,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.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. 지민 패션 아직 멀었어. 너 그 옷 그런 거 좀 입지 마. 내가 골라줄까? 라고 아이디 정현돈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. 개그제의 한마디입니다. 지민 패션이 세계 잡지에서 3위.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지민 패션 여기서 멈추지 말고 세계 모든 학생들에게 교복처럼 보급해야 됩니다. 지민의 패션은 이제 교복이 될 겁니다. 지금까지 태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자 황영진이었습니다.